안녕하세요. 오늘의 목격하려면 속빈강정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읍에 사는 친구와 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은 먹을 것이 매우 귀했기 때문에 이따금 쌀독에 쌀이 있으면 몰래 호주머니를 가져와 쉬는 시간에 먹기도 했는데, 그럴 때 친구는 자기 집엔 쌀이 너무 많아 언제든 먹을 수 있기에 학교에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그럴까 생각하면서도 그 친구에게 질수 없어. 우리 집 쌀독에 몇개 있는 줄 알아? 아주 많아. 그래서 매일 우리는 쌀밥만 먹어. 그러면서 싸온 도시락은 조밥이었으니 그 친구도 내가 너무 과장된 말을 하는 줄을 알았을 겁니다. 물론 그 친구도 읍에 살지만 싸온 도시락을 보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속은 비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자보다는 여자들에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서시 반목이란 말이 있는데, 절세 가인 서시가 눈살을 찌푸린 것을 아름답게 보고 그것을 따라했다는 것인데, 남의 단점을 장점인 양 잘못 알고 모방한다는 비유의 말입니다. 구천이 오나라와 전쟁에서 패한 후 절세 가인 서시를 오왕의 부차로 바쳤습니다. 이에 서시는 가슴 아래로 눈살을 항상 찌푸리고 다녔습니다. 이를 도리어 예쁘게 본 못생긴 여자들이 모두 서시처럼 눈살을 찌푸리고 다녔는 데서 기인된 말입니다. 이 시라는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로 원래 반유교적인 장자가 외형에만 사로잡혀 본질을 꿰뚫지 못한 유가들을 신랄하게 풍자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여성들도 구미 여자들의 미의 방식을 무조건 모방하는 꼴이 그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되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경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주는 야한 눈으로 다니며 악이죽거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이것은 빈궁한 자들이 부유한 상류 계급의 여성들의 사치, 허영, 음란 생활을 탐닉하는 것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자들이 아담함과 염치와 정결과는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여자들이 교만하여 목을 쳐들고 다니며 남자들을 유혹하려는 추파를 띤 눈매로 바라보며 남들의 시선을 끌려다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게 하면서 악이죽거려 행하고 신발에는 소리 나는 쇠방울을 따라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고 했는데, 실로 오늘 거리에 나가보면 이런 여자들의 모습을 허다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멋부리지 못한 여자들의 행태는 허영심을 드러낸 꼴들입니다.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며 꾸미고 사치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모파상에 쓴 진주 먹거리의 여주인공 마틸드는 문교부의 고위관직들의 파티에 초청을 받게 되는데, 가난한 티를 감추고 자기도 잘 산다는 것을 과시하기에 돈 많은 친구에게 진주 먹거리를 빌려 파티에 갑니다. 파티가 끝난 후 먹거리가 없어져 친구에게 빌린 것과 비슷한 먹거리를 사주었습니다. 그녀는 10여 년간 먹거리 값을 갚으려고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후회 안 일이지만은 친구가 빌려준 목걸이는 가짜였습니다.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겉만 요란하게 치장한다면 결국 그 일은 탄로나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세태를 교회들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오간데없고 겉만 그럴듯하게 꾸민 교회 프로그램과 전도지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정말 고민이 깊어져만 갑니다.